네, 잘 보셨죠? 정말 이렇게 일본에서 와서 우리들에게 좋은 음악을 주셨는데, 출연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에게서 두 번째 앉은 보도를 하는 여자분이 저쪽 가에 있는 분의 따님 되는데, 야마모토 히로였습니다. 조금 더큰 보도.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일본 사람들은 샤구하치도 이렇게 음정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높은 것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만들어 쓴다는 것을 보셨고요. 또 고도도 우리 가야금과 비슷하지만은 농현을 하지 않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우리도 당비파를 할때 이런 그 가조각이라는 것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뭘 끼고 기타 칠때 이게 피크를 가지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고 있는데, 저쪽 중간에 있는 그 아드님 되는데요. 야마모토 슈우야.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그 삼위센 가지고 우리 늘 미녀했었던 뱃노래 가락 비슷한 가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, 이 삼위센 한 분이 고이야라는 분입니다. 오늘 이분들은 원장현 씨 가족이 뭐다 음악을 합니다. 원장현 씨가 대금 금은고, 태평소 이런 것을 연주하고, 부인되는 조경주 씨는 이 서울음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에 재직했던 해금 연주자예요. 그리고 아들 되는 원완철은 또 대금 연주하고, 그 밑에 딸이 하나 있는데, 그 나경이라고, 거기도 역시 아마 앞으로 국악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. 이렇게 가족들이 음악 가족이 하기 때문에, 이 야마모토 호잔 씨도 이렇게 보면 가족이 다 음악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이 고도를 전공한가 봐요. 그래서 따님이 어머니에게서부터 고도를 배웠다고 하거든요. 오늘 이 일본 음악가들 중에 제일 중심되는 대표 야마모토 호잔 씨를 소개합니다. 이분들이 아리랑을 연주해 주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따라 불러